지난 4일부터 오늘까지 2022 연맹회장기 전국 남녀 중고농구대회가 울산에서 열렸습니다. 이번 대회 중등부에서 울산 화봉중이 우승을 차지했고 고등부에서는 울산 무룡고가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올해 열리는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의 메달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. 또 오는 10월 울산 전국체전을 앞두고 경기 운영에서도 합격점을 받았습니다. 박정필 기자입니다. 2022 연맹회장기 전국 남녀 중고 농구대회 중등부 결승전. 1쿼터 초반 3점 슛 2개를 장렬하며 앞서가는 화봉중. 휘문중의 추격도 매서웠습니다. 화봉중은 2쿼터 중반부터 센터 김영준 선수를 활용한 골 및 득점과 가드 김건아 선수의 3점 슛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. 3쿼터 점수차를 10점 이상 벌린 화봉중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수비로 상대 실책을 유발하며 매섭게 몰아붙여 최종 스코어 63대 47, 16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. 지난 4월 열린 협회장기 대회에 이어 또다시 휘문중을 물리치고 두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중등부 전국 최강임을 입증했습니다. 원래 기대 이상의 성적이 나와서 너무 기쁘고 아이들한테 하여튼 뭐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. 너무 기쁩니다. 네. 원래 목표가 소년체전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해왔고 체계적으로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.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어 펼쳐진 고등부 결승전에선 울산 무룡고와 서울 용산고가 맞붙었습니다. 전국 고등부 최강 용산고에 맞선 무룡고는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용산고의 막강한 공격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. 준결승에서 부상을 당한 주전가드 두 명의 공백을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스코어 69대 88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. 준우승에서 아쉽고요. 근데 저희가 이제 잘 했는데 부상 선수가 생겨가지고 결승전을 저희 애들이 제 컨디션으로 뛴 적이 없어요. 그게 좀 제일 아쉽고요. 부상 관리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최전 때는 어느 하나 부상 선수 없이 해서 전력을 준비해서 잘 해보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화봉중은 중등부 전국 최강임을 두 대회 연속 입증했고 무룡고는 풀 전력으로 나선다면 우승도 바라볼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받았습니다. 지금 고등부가 두 명 부상인데 최대한 그 몸을 만들어서 전국체전에서도 소년체전에서도 우승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 이번 대회는 오는 10월 울산 전국체전을 앞두고 경기 운영에 대한 모의고사도 함께 치른 셈인데 일단 합격점을 받았습니다. 아마 전국체전에 가서는 태권도가 할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더 보완해가지고 모든 걸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열악한 농구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중등부와 고등부에서 값진 성과를 거두면서 오는 28일 경북 소년체전과 10월 울산 전국체전의 메달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.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.